이제 이 둘을 한번 나눠볼게요. 조금 더 보기 좋게 나누는 거죠. 이건 그런 필력 스니펫 따도 놓을까요? 요것만 열어놔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얘도 또 하나로 묶을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펑션 해서 펑션 뭐 이름을 줄까요? 아니면 anonymous 펑션도 해도 됩니다만 그냥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메인 펑션에 두고 요 녀석은 그대로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메인 펑션에 올려놨습니다. 그냥 주면 될 게 아니라 뭘 줘야겠죠. return 그죠? 얘를 돌려주면 얘를 return하는 펑션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도 펑션으로 묶는 거죠. 그 펑션 이름을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펑션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안으로 좀 넣어놓을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는 거니까 뭐 텍스트로 받고 그런 다음에 요 텍스트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텍스트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파라미터들하고 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요런 variable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모든 variable all variables in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a stream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stream 동적이란 말이죠. 다이나믹하단 말이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끊임없고 컨티뉴어스하고 그죠? 그리고 움직이고 무빙 그것이 기존에 있던 OP와 FRP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OP의 경우에는 이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죠? FRP는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보통 OP에는 한번 파라미터가 날아가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면 끝이잖아요. 그게 OP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그런데 이 FRP에서는 한번 날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RxJS잖아요. 한번 1초 지나서 한번 이게 1초 지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초 뒤에 또 메시지가 2초 지났다. 1초 지나서 또 메시지가 3초 지났다. 끊임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CycleJS는 다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달러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달러 표시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전에 있던 두 개를 나눠놓은 거예요. 드라이브인데 앞으로 우리가 만들 드라이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와 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HTML 관련되는 그죠? HTML 관련되는 드라이브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DOM 드라이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죠? DOM 드라이브인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드라이브가 많단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요 두 가지를 그런 둘로 나눠놨으니까 요걸 하나로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처럼 동작하기 위해서 그죠? 그 합치는 방법은 간단하죠. DOM 드라이버 DOM 드라이버 어디였나? DOM 드라이버에다가 아규먼트로서 메인을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잭각잭각 잘 돌아갈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두면은 조금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딱 빼서 const해서 sync라고 하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sync라고 이름 붙였느냐니까 그다음에 sync를 넣어주는 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째깍째깍 잘 돌아가죠. 그죠? sync라고 붙이는 이유가 우리가 싱크대 할 때 그 싱크 있잖아요. 싱크대의 싱크가 어떤 역할이죠? 물이 빠지는 역할이죠. 물을 빼내는 게 싱크대잖아요. 그 싱크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싱크대 보면은 수도 꼭지와 플러스 싱크 홀. 그죠?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두 개잖아요. 그 싱크의 그 싱크입니다. 그 메인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게 빠져나오는 물이 이겁니다. 그죠? 그 뭔가 수도꼭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도꼭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빠져나온 물을 요 외부의 그 HTML 문서로 표현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구조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과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버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function에서 로그 드라이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스펠링 틀렸군요. function 로그 드라이버 했어. 그냥 로그 하는 게 뭔가 아규먼트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이 아규먼트를 그대로 로그 하는 거지. 그래서 subscribe 해서 했습니다. 아, next에다가 요거는 우리가 RSJS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 요 subscribe가 동작하는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message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것들을 console log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요거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고 이건 달러 표시가 없죠. 이거는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 끊임없이 들어오는 스트림이고 console로그 하는 거는 스트림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벤트잖아요. 그 각각의 이벤트가 달러 표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얘는 비가 쏟아지는 비이고 이거는 빗방울 하나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드라이브를 해주면 되겠죠. 로그 드라이브에서 싱크 넣어주면 됩니다. 싱크를 넣어도 되고 싱크 대신에 메인 펑션을 그냥 호출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컨솔 로그 돼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볼까요? npm에서 start. 그러면은 이제 start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저 이미 다 노드는 설치했으니까 이제 브라우저로 파일만 돌려도 됩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냥 start 눌렀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console 아직 다 안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군요. 브라우저로 파일 list 이제 됐네요.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 나오죠. 자, 여러분 하실 때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실 때는 npm start 하지 말고 브라우저로 파일 하십시오. 어디 있나요? 패키지 JSON 보면은 브라우저로 파일 있잖아요. 요것만 하더라도 메인 JSON을 다시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로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로직이죠. 로직은 펑션 로직은 정해놓은 거예요. 올려놓을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펙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로직인데 그 로직을 뭐라고 하나요? 액션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누가 처리하느냐니까 CycleJS 프레임워크가 처리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드라이버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드라이버도 가능하고 DOM 드라이버도 가능하고 별의별 드라이버가 다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로 드라이버를 적용하는 것은 카 드라이버,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OpenSSH 플랫폼에서 그렇게 해요. 이 수업 다 끝나고 난 뒤에.